전국에 계신 럭비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9회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대회 이곳 충남 예산에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조성용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대회 중등부 결승전과 고등부 결승전을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 학생 스포츠에 있어서 한 해의 마지막 대회는 세대 교체로서 아주 중요한 한 해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한 해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대회로서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를 진학을 앞두고 있고 이제 새로 이제 신입 영입되어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선수들은 같이 이제 혼합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청주 남중학교는 과거 성적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트로피를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소년체육대회를 상관한 저력 있는 팀으로서 올해 마지막 대회로 우승을 한번 이끌고자 아마 굉장히 노력을 또 많이 했고 준비도 많이 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 일산 동중학교 올해 성적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컵을 차지한다면 다시 기분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대회를 좋은 성과를 내서 마무리 지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지금 현재 포드진에 대한 그런 체력 조건과 그 백스진들의 스피드한 면을 고루고루 겸비한 팀으로서 좋은 성과가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올해 마지막 트로피의 주인을 가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어떤 중학교가 이 마지막 트로피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공설 운동장입니다. 청주 남중학교와 일산 동중학교의 이번 대회 중등부 결승전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제 일산 동중학교의 교가가 제창이 되고 있는데 중등부 고등부 경기는 이 역시 경기 전에 교가를 항상 꼭 제창을 하죠. 네, 준결승부터는 중등부 고등부 다 교가를 제창을 하고 경기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가를 이렇게 제창하다 보면 이 선수들끼리 단결력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결력뿐 아니라 학교에 대한 애착심, 애교심 이런 걸로 좀 부착시키고 선수들 자체도 뭔가 마음가짐을 또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를 펼치게 된 청주 남중학교와 일산 동중학교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공격하는 빨간색 검정색 줄무늬의 청주 남중학교 그리고 오른편에서 공격하는 초록색 유니폼의 일산 동중학교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조금은 따스하면서도 바람이 불면 조금 춥습니다. 네, 날씨 상태는 좀 굉장히 양호한 편이지만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상태라 네. 지금 선수들의 그 기량에는 조금 몸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또 중등부 경기다 보니까 이 킥에 있어서 바람의 영향이 분명히 조금은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이제는 바람이 좀 불기 때문에 양 팀이 킥으로서 아마 공격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청주 남중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용주, 안지현, 주수빈, 신필수, 박지수, 박한욱, 장형구, 유시웅, 임성수, 노우주, 노승민, 이대희, 이성민, 유재호 그리고 박성준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는 일산 동중학교입니다. 최병윤, 이정무, 최호영, 이상준, 김재국, 윤성, 박세일, 장용희, 최동준, 설동준, 이기태, 김현서, 김준형, 권민성 그리고 강경훈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자, 15인제 경기를 저희가 충계리그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의 등번호가 포지션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고등부 경기는 15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등부 네. 경기는 12인제로 구성을 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1번부터 5번까지가 포드진으로 구성하고요. 네. 그다음에 스크럼 하프, 그다음에 백, 그 나머지 선수들은 백으로서 포지션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중등부 결승전 이제 양팀 선수들이 어느 타이밍에 먼저 선취 득점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선취 득점하는 팀이 그래도 유리한 쪽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먼저 공격권을 가지고 가는 네, 청주 남중. 네, 심판이 어드밴티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럭크된 상황 다시 한번 빠져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강하게 힘으로 밀어붙여봤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럭크.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는 청주 남중학교입니다. 자, 청주 남중학교 입장에서는 이 선취 공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에서 득점을 기록해준다면 경기 초반부터 분명히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페널티킥으로서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요. 네. 이제 터치를 내고 여기서 라인아웃으로서 공격을 전개할 겁니다. 아무래도 15인제 경기다 보니까 이 라인아웃 상황이 많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라인아웃 상황에서 어떠한 작전이 나오고 이 작전을 통해서 어떠한 선수를 이용해서 이 마지막 트라이까지 성공시키느냐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인아웃 상황에서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는 청주남중
강하게 김용주가 몰아붙여 봅니다. 네, 청주 남정이 좀 쉐도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럭크된 상황. 이 풀업의 파워가 청주 남중이 조금 우세해 보이는데요. 네, 공격권을 가지고 옵니다. 턴오버가 됐습니다. 그렇죠. 왼쪽 측면에 소피드에 살려보는 일산동준 킥으로서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조금 우측으로 향해 거셀 수 있는 킥. 강한 압박을 주고 있는 좋습니다. 일산동준. 좋습니다. 더 휘에도우. 그렇죠. 공간 확보를 하는 데는 이 킥으로서 잘 풀어나왔던 일산동중학교예요. 네, 지금 굉장히 적절하게 킥을 잘 이용해서 네. 지금 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득점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두 번째 킥이 펼쳐지는 상황에서는 조금의 운도 따르면서 본인들 발 앞에 바로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타이밍도 좋았고 네. 지금 바운드가 돼서 캐치해서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지만 네. 지금 킥으로서 한번 다시 전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청주남중의 이 풀업과 로클라인이 조금 더 세 보이긴 하는데요. 네, 양쪽 팀이 이제 체격 조건 자체가 좀 비슷하고 네. 좀 파워 면에서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저기 정신력 자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스크럼이 형성됩니다. 볼 투입을 기다리고 있는 일산 동중학교. 공을 빼냈고 다시 왼쪽 측면입니다. 네, 12번 선수 지금 그렇죠. 굉장히 좀 몸놀림 좋습니다. 몸놀림이 좋았고 그대로 네, 그대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네, 트라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네, 일산동중학교입니다. 김현서의 첫 번째 트라이. 네, 일산동중 12번 선수 네. 김현 선수가 굉장히 몸놀림도 좋고 지금 선발에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트라이를 기록해주는 일산동중학교 결국에는 이 트라이를 만드는 장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킥으로서 공간을 열어놓는 이 작전이 정확히 적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 상태이기 때문에 킥으로서 적지에 먼저 가서 이제 점수로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던 것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서유동준이 컨버전 킥을 준비합니다. 위치도 아주 좋은 위치에서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골입니다. 성공시킵니다. 네. 그래서 7점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7대0 앞서 나가는 일산 동중학교. 자, 청주 남중 입장에서는 사실 공격권을 유지하면서 트라이 라인까지 갔습니다만 한 번의 실수가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험한 지역에서 방어하려다 보니까 뭐 청주 남중 자체에서는 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공을 캐치해내는 일산 동중학교. 강한 몸싸움. 같이 라크로 전환됩니다. 다시 한번 왼쪽 전기합니다. 패스 연결하고 왼쪽에 숫자가 훨씬 많은 일산 동중학교입니다. 러크 다시 연결됩니다. 러크 다시 한번 왼쪽으로. 자, 하지만 여기서 공격권을 반대로 턴오버 시킵니다. 그렇죠. 일산 동중이 볼을 놓지 않아서 청주 네. 남중으로 공격권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러크된 상황에서는 이제 쓰러진 선수가 공을 놔줘야 되는 것이 럭비 기본 규칙이죠. 그렇죠. 럭비는 양쪽이 똑같이 공정한 상태에서 경합을 해야 되는데 네. 일산 동중 선수가 일단은 볼을 못 갖고 가기 위해서 공을 캐치했기 때문에 일산 청주 남중 쪽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노우주가 킥한 공을 라인 아웃으로 준비하고 있는 청주 남중학교입니다. 네, 네. 라인 아웃으로서 다시 이제 공격권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라인 아웃 이후 동작에서 청주 남중이 턴오버를 당하면서 결국에는 일산 동중의 첫 번째 득점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라인 아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청주 남중은 그 라인 아웃 후에 이제 모을 공격 및 그렇죠. 이제 백 라인으로 전개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청주 남중이 이제 반칙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청주 남중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모의 작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대로 턴오버가 됩니다. 일산 동중의 공격. 일산 동중은 이제 킥으로서 지역적으로도 많이 해서 라인아웃 다시 또 공격을 전개할 겁니다. 그렇죠. 사실 중등부 경기다 보니까 이 기세 싸움도 분명히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회에서 눌리게 되면 일단은 정상적인 플레이가 이어지질 않고 네. 실수가 좀 연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상대한테는 굉장히 좀 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일산 동중학교 첫 번째 라인아웃 상황입니다. 짧게 연결. 다시 한번 라크로 전환합니다. 그렇죠. 잘 빠져나옵니다. 왼쪽 패스로서 측면. 백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센터 쪽에서 좋습니다. 돌파를 좋습니다. 돌파 좋고. 지금 3명째 돌파를 성공시키는 일산 동중학교. 다시 한번 라크 연결합니다. 라크 서포트되는 선수들이 조금 부족한데요. 어드밴티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이 어드밴티지가 적용됐습니다만 지금은 네, 여의치 않아서 네. 심판이 노 어드밴티지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일산동중학교 방금 전도 이제 서유동준 선수의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청주 남중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여의치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태클로서 저지하지 않는 이상은 워낙 그 체계 조건이 좋기 때문에 네. 공격을 굉장히 유리하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또 청주 남중에 대한 적지에 들어갔던 득점과 연결될 수 있는 지역까지 전진을 했습니다. 오른쪽 라인아웃 상황 일산 동중학교 유리한 위치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시도하면서 다시 호들어서 공격을 할 그렇죠. 겁니다. 네. 럭크된 상황. 럭크된 연결. 위치에서 패스 연결. 수적으로는 앞서지 못하고 있는 일산 동중학교인데요. 실수가 나왔습니다. 태클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턴오버 됐고. 그렇죠. 청주 남중 입장에서는 지금의 공간을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저 득점 지역에서 일산 동중이 또 실수로서 또 청주 남중으로 공격권이 다시 또 넘어가게 네. 됐습니다. 아무래도 중등부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아직 초등부 럭비부가 없기 때문에 중등부 선수들 기본기 실수로 줄이는 플레이가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훈련 자체를 기본기 훈련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중요한 경기고 선수들의 긴장감도 있을 거며 네. 그리고 날씨 기상 현상 자체가 지금 바람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뭐 노콘이라든지 그런 실수들이 많이 연발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패스웍이 잘 전개됐는데요. 공간이 압박을 받습니다. 터치됩니다. 지금은 태클 이전에 이미 터치. 자, 청주 남중이 경기 시작과 동시에는 이 기세가 좋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첫 번째 실점이 조금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조금 위축되는 경향도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잘 풀어나간다면 좋은 경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정무가 볼 투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또 오른쪽 오프라인으로 그렇죠.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센스 있는 패스가 돋보였고요. 뛰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럭크. 럭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태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있는 일산 동중학교 김현섭입니다. 지금 많은 선수들이 엉켜 있었는데요. 엉켜 있었지만 지금 누구의 볼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뭘 공격으로 진행을 하려고 의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청주 남중 쪽 볼로 레프리는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크럼 형성을 준비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이 스크럼에 대한 기본기 훈련도 확실히 이 중등부에서 정말 많이 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스크럼은 전문적으로 짤 수 있는 선수들을 양성하고 있어야 되고 네.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킥으로써 아 지금은 아, 놓쳤습니다. 지금은 찬스볼이었는데 네. 아쉽습니다. 사실 킥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럭비공의 형태에 따라서 형태가 워낙 이제 일반 구기 종목과 다르기 때문에 아직 중등부 선수도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많은 연습이 더 필요하고 네.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보낼 수 있는 게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최근에 이제 7인제 럭비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7인제 럭비에서 킥의 중요성은 당연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7인제 경기에서는 킥보다는 공격적으로 많이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다시 또 찬스볼 옵니다. 잡고 12번 선수 다시 또 움직입니다. 김현서 움직임이 좋습니다. 또 연결 됐습니다. 패스도 저거 빈틈이 있습니다. 그 빈틈에 차이 파고 들어가는 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서포터 받아주시면 자 지금은 도와주는 선수 좀 라크 형성됩니다. 잘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일산동 선수가 지금 너무 낮게 나크를 형성했기 때문에 네. 레프리는 청주 남정 쪽으로 페널티 킥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럭크나 스크럼 자체는 공정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되며 네.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일산 동종 선수가 너무 낮게 그 볼을 덮쳤기 때문에 레프리는 반대쪽 청주 남중 쪽으로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일반 구기 종목에서 보기 드물게 본인이 스스로 공을 놔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 또 럭비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면에 넘어지게 되면 플레이어들은 공에 관계없이 공을 땅에다 놓고 네. 다음 선수들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만큼 럭비가 과격해 보입니다만 그만큼 엄격한 룰이 있고 또 이제 소위 말한 젠틀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청주 남중 볼 잡고 시도합니다. 하프라인 조금 넘어선 상황. 럭크 다시 또 픽앤고로 공격을 진행합니다. 자 지금 럭크 다시 한번 형성돼 있고 주수빈이 몰아붙여 봤는데요. 다시 한번 럭크 오픈 사이드 공격합니다. 연결하고 연결 들어갑니다. 자 빈틈을 잘 봤습니다. 하지만 파고 들어봤습니다. 태클이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청주 남중 몸싸움에서 이겨내면서 공간을 많이 벌어놓습니다.
다시 락커 형성됐습니다. 다시 한번 락커. 다시 포워드 진으로 다시 공격을 진행합니다. 그렇죠. 다행히 일단 턴오버는 되지 않고 있는 청주 남중인데 전진이 여의치가 않아요. 지금 디패스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락크 센터 쪽으로 들어가고 다시 좌측으로. 자, 이런 패스 미스 줄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공이 나가기 전에 일산 동중 선수가 네. 옵사이드 트랙을 점령해서 지금 옵사이드 선언을 들어가고 그렇죠. 바로 퀵 플레이로서 청주 남중이 진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태클되는 상황인데요. 판정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판정은 지금 지금은 조금 묘한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지금 청주 남중 선수가 지금 공격하는 상황인데 네. 일산 동중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그 목 쪽으로 그렇죠. 손이 올라가서 하이태클로서 그 AR 레프리와 그 상의 후에 그 넘버링 체킹한 후 그리고 레프리가 판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 장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태클의 높이가 목 쪽을 향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럭비 규정상 이 숄더 위, 어깨 위로는 팔이나 손이 올라가서 상대를 해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심하다면은 옐로우 카드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빈을 한번 또 당하게 된다면 팀 전력에서 또 큰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선수가 12명이기 때문에 한 명의 선수가 신빈으로서 만약 밖에 나가서 있다면 그 팀에 대한 또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겠죠. 그렇죠. 특히나 결승전의 무대는 또 한 선수가 없다는 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몰로서 그렇죠. 지금 청주 남중이 공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과 유사한 몰 형성을 통해서 전진을 펼치고 있는 청주 남중학교인데요. 네,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자, 계속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죠.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 레프리는 어드밴티지를 적용했고 자, 드러냈고 이제 트라이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트라이 판정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성공합니다. 결국은 7대5 추격을 시작하는 청주 남중. 결국에는 이번엔 이 모의 작전이 적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청주남정 호드진의 그 모의 공격은 지금 가장 자주 쓰고 있는 작전으로서 네. 푸시를 이용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여기서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만 몸을 던져서 트라이에 성공시켰던 청주남정의 박지수입니다. 박지수가 트라이 성공 그리고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는 박한웅. 네, 이 컨버전 킥만 들어가면 네, 동점으로서 다시 또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본인들이 모의 작전을 통해서 거둔 득점은 조금 더 달콤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청주남중의 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은 어려운 위치에서 컨버전 킥을 준비하는데요. 위치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네. 과연 이 컨버전 킥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좋습니다. 이번 컨버전 킥 안 들어갑니다. 네, 아쉽게도 성공시키지 못했던 박한웅 점수는 네. 7대5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일산 동중이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킥을 경기 중에 이제 펼쳐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결승전에 올라온 팀 간의 대결은 컨버전 킥 하나가 또 우승컵이 향방에 가지 않습니까? 네,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킥이죠. 그렇죠. 네. 자, 박한운의 컨버전 킥 물론 위치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에서 조금의 아쉬움만 있었을 뿐인데요. 네. 다시 경기를 재개합니다. 그렇죠. 길게 연결됐습니다. 네, 됐고. 자, 공을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자, 일산 동중의 네. 노콘으로 레프리는 청주 남중 쪽 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청주 남중의 공격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중등부 결승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경기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노콘 같은 이런 실수가 많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좀 잘 진행은 하고 있지만 네. 이제 더 상황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또 가끔 이제 중등부 선수들 기본기를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노콘이나 혹은 스로우 포워드 같은 이런 자칫 이 작은 실수가 벌어지기 마련인데요. 네,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하지만 이번 경기는 결승전답게 질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양 팀입니다. 자, 킥으로서 공격합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길게. 네, 터치가 아직 안 된 상황이고. 네. 아, 지금은 또 묘한 장면이 나왔네요. 김현서가 빠르게 이제 킥으로 연다는 것이 장용희의 몸을 맞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이제 너무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까 킥으로서 되게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상대편이 맞았고 본인이 먼저 노크를 먼저 했습니다. 네. 네. 아, 장용희 선수 이 럭비공에 맞는 경우는 좀 사실 드문 경우 아닙니까? 저런 상황은 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이런 장면이 연출됐었습니다. 하지만 노콘으로 인한 지금은 스크럼 형성입니다. 볼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청주 남중. 볼투입. 공이 뒤쪽으로 잘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연결되고 왼쪽으로 수쪽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빈틈이 잘 보입니다. 연결됐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왼쪽 측면 돌파를 노려보는데요. 태클이 들어오면서 러크 형성. 러크로서 자 지금 청주남중 선수들이 조금 많이 모여있고 서포트가 조금씩 늦고 있는데요. 예, 늦고 있습니다. 늦고 네. 조금만 좀 빨랐으면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대로 턴오버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넘어진 선수가 볼을 놓지 않아서 지금 일단 동종 쪽으로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사실 이제 넘어지면서 볼을 놓는 것도 같은 편 선수들이 서포트를 와있을 땐 안심하고는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넘어졌을 때 본인의 팀에서 서포터가 빨리 와줬다면은 네. 다음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럭비공이 없는 위치에서의 이 서포터가 조금 아쉬우면서 턴오버 일산동중이 라인아웃을 선택합니다. 오른쪽에서 라인아웃을 준비하고 있는 일산동중학교 점수는 7대5 2점 차입니다. 일산동중의 공격 짧게 다시 또 공격합니다. 그렇죠. 럭크. 럭크 형성됐고 지금 우측에서 일어나는 이 라인아웃 상황은 계속해서 이 최호영 선수를 활용한 작전이 펼쳐지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저 선수 자체가 지금 앞으로 돌파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굉장히 강하고 있습니다. 네. 네. 럭크 형성. 아,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네. 넘어진 선수가 공을 놓지 않아서 퀵플레이로 진행시켜보는 청주남중. 다시 한번 럭크. 청주남중의 노콘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 심판의 손동작만 봐도 노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런 잦은 실수들 때문에 공격에도 진행하는 자체가 조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청주남중이 추격하는 득점 이후에 계속해서 공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크럼 형성. 구령에 맞춰서 스크럼이 완벽하게 형성됐습니다. 볼 투입. 뒤쪽으로 빠져나온 공. 이번에도 킥 공격으로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찬스가 됐습니다. 그렇죠. 공간이 많이 열어놨습니다. 청주남중. 돌파하느냐. 자, 지금 태클이 정확하지 못했는데요. 아, 태클한 선수가 태클은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태클 당한 선수를 손을 놔줘야 되겠는데 놔지 네. 않았기 때문에 상대 편보를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대로 먼저 턴오버. 태클한 선수는 태클한 당한 선수를 놔줘야 되고 태클 당한 선수는 빨리 볼을 놔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태클한 선수가 지금 손을 빨리 놓지 않아서 청두 남중의 페널티킥으로 진행합니다. 그렇죠. 길게 오른쪽 라인아웃이 됩니다. 네,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네. 청두 남중의 이제 라인아웃 공격이 아마 진행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청주남중의 이 라인아웃 상황 몰로 일어나는 득점 장면이 좌측에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는 평범하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몰 공격 들어갑니다. 그렇죠. 몰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이전의 몰 형성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데요. 네, 여의치 않으니까 네. 다시 오픈 공격으로서 진행을 합니다. 선택이 빠른 만큼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왼쪽으로. 네, 연결됐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왼쪽 측면 하지만 수비 라인을 잘 형성하고 있는 일산동중학교. 다시 나크 형성이 됐습니다. 러크 볼이 나왔습니다. 다시 포드 공격. 네. 다시 한번 러크. 레프리는 어드밴테이지 적용을 했고 노드벤치에서 지금 볼을 덮쳤기 때문에 일산동중 선수가 지금 청주남중의 볼을 덮쳤기 때문에 페널티킥으로 진행합니다. 그렇죠. 퀵플레이 들어갑니다. 퀵플레이로 진행시킵니다. 센터 쪽 역시나 이 프롭을 활용해 보는데요. 다시 한번 럭크 형성. 자, 지금 트라이 라인 근처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긴장감이 높습니다. 득점과 같이 연결됩니다. 그렇죠. 많은 선수들이 엉켜 있는데요. 판정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언플레이블 선언합니다. 네, 지금은 트라이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경기가 중단됩니다. 득점으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네.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지금 청주 남중의 이 프롭들의 파워가 좋았습니다만 네. 반대로 일산 동중 오늘 경기 내내 지금 탄탄한 수비 라인을 보여줍니다. 네, 양쪽이 지금 경합이 잘 되고 있지만 청주 남중의 포워드진들의 그런 파워 면에서는 네. 아주 나고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또 청주 남중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득점으로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습니다. 여전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청주 남중 입장에서는 역전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볼이 빠져나가고 왼쪽을 선택합니다. 들어갑니다. 움직임이 좋습니다. 하지만 태클. 더 포드 라크. 그렇죠. 라크 형성. 볼이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는데요. 강한 돌파를 선택해봅니다. 자 지금 다른 공간을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여기서 태클. 좋습니다. 라크 형성 됐습니다. 다시 또 백으로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네, 센터 쪽입니다. 태클. 맞습니다. 연결됐음. 자 라크로 형성됩니다. 지금 라크가 형성되는데 서포트된 선수가 조금 늦었습니다. 볼 나왔습니다. 그리고 볼이 잘 빠져나옵니다. 트라이 라인 근처까지. 해도. 하지만 전진이 일리아드도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라크. 지금 일산 동중의 선수들이 굉장히 디펜스를 좀 잘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일산 동중이 러크 형성 이후에 턴오버 됐습니다. 턴오버 됐습니다. 다시 한번 러크. 그렇죠. 킥으로써 이 위기를 탈출해봅니다. 청주는 찬스볼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에서 공격. 러크 형성. 아 지금은 청주 남중의 서포터가 네. 너무 늦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턴오버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일산 동중의 수비라인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다시 좌측으로. 아또 지금의 실수, 나오고. 실수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다시 한번 라크 형성. 공이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요. 아 노콘 선언합니다. 그렇죠. 일산 동중의 위기를 도면하고 다시 새로운 또 공격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죠. 자 청주 남중의 이 포워드진의 파워는 분명히 우월합니다만 이 백스를 조금 더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백스들이 지금 바람이 불다 보니까 네. 노콘이라는 실수를 좀 많이 범하고 있어서 그렇죠. 일단 포워드로서 뭐 공격을 아마 계속 진행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점수는 7대5 두 점차 일산 동중의 스크럼 형성 그리고 볼 투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 투입 잘 다시 기회를 맞이하고 브라이드 쪽으로 다시 공격을 합니다.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12번 선수의 그 빠른 몸놀림으로 다시 전진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라크 형성. 센터 쪽에 강한 몸놀림을 보여줬는데요. 최병윤 다시 한번 라크 연결됩니다. 잘 빠져나옵니다. 센터 쪽 왼쪽. 연결됩니다. 연결됩니다. 왼쪽에 지금 수적으로 더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일산 동중입니다. 다시 한번 패스웍이 잘 이루어지고 찬스, 있는데요. 찬스. 하프라인까지 넘어섭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티플. 이번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조금 판정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도 청주 남중 선수가 지금 일산 동중에 그 8번 선수를 지금 그 목 위로 네. 올라가서 감아 돌린 거로 보이는데요. 일단 심판이 판정을 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장용희 선수가 이 돌파가 좋았습니다만 지금 이 장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확실히 스피드에서는 일산 동중이 강점을 보이고 청주 남중은 이 포워드진의 파워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터치가 안 나갔고 아, 또 실수를 합니다. 자. 아, 양쪽이 결승전답게 또 그 득점 지역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일산 동중도 원하는 바대로 킥이 안 됐는데 이 공을 또 놓고 또 나면서 그렇습니다. 양 팀의 실수가 하나씩 겹쳐지면서 오히려 일산 동중이 전진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산 동중이 경기 초반 득점 이후에 지금 오래간만에 청주 남중 공격 진영까지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회는 왔는데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렇죠. 볼 투입 뒤쪽으로 잘 빠져나왔습니다. 네, 연결 패스로 연결. 센터 쪽. 네, 최도 들어갑니다. 몸놀림 좋습니다. 다시 한번 러크. 네, 러크. 럭크된 이후의 움직임은 돌파됩니다. 이번 선수 끌어냅니다. 트라이 근처까지. 아, 자 여기서 럭크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공만 나왔어도 그렇죠. 득점의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이 공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클까요. 공격권 유지합니다만 조금 더 후퇴하고 맙니다. 럭크 형성 다시 차분하게 공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비하고 다시 한번 러크 러크 형성됩니다. 빠져나옵니다.
좋습니다. 부자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입니다. 레프트에 어드밴테이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옵사이드. 부자가 올렸기 때문에 마지막 공격이 전개되고 있는 일산동중학교. 충주 남중에 지금 옵사이드가 선언됐고 어드밴테이지 적용을 했습니다. 네. 자, 일산동중학교가 지금 이 찬스, 지금 부자가 올렸기 때문에 이 찬스에서 득점을 한다면 전반전 분위기를 압도하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리드하면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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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로서 트라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최우영입니다. 요건 성공을 합니다. 자, 결국에는 퀵플레이로서 이 풀업 최우영을 활용했던 작전이 정확하게 적중합니다. 좋습니다. 이 백진과 포드진이 적절하게 지금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지금의 플레이는 일산동중이 약속된 플레이가 적중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최우영이 거칠 것 없이 본인이 직접 달려들어서 트라이라인까지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네. 게다가 좋은 위치로 가져가면서 컨버전 킥까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일산동중학교. 서유동준이 준비합니다. 앞선 컨버전 킥을 성공시킨 바 있는 서유동준. 서유동준의 두 번째 컨버전 킥 역시 성공시킵니다. 아, 성공합니다. 서유동준의 두 번의 컨버전 킥 성공과 최호영 그리고 김현서의 트라이 성공, 점수는 14점이 되는 일산동중학교입니다. 자, 청주남중학교 한 번의 트라이를 이 모의작전으로 성공했습니다만, 자, 전반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대쪽 일산 동중 그 득점 지역에서 득점을 하고 했다면은 훨씬 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될 뻔했는데 득점 기회를 놓치고 다시 역으로서 일산 동중에 대한 기회를 줬고 득점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점수가 9점 차, 물론 아직 점수 차가 크진 않습니다만 네. 분위기는 전반전에서 일산 동중이 확실히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산동중학교와 청주남중학교의 전국종별 럭비선수권대회 중등부 결승전 전반전이 종료된 현재 14대5로 일산동중학교가 9점차 앞선데 종료됩니다. 지금의 모습만 봤을 때는 저희가 경기 전에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이 단 한 번의 실수가 이 경기 크게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어서 실수가 지금 양쪽 팀이 지금 잦은 실수가 나오고 있지만 실수를 누가 더 줄이냐에 따라서 승패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일산동중이 점수를 벌리는 과정에서는 두 번의 실수가 겹치는 장면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킥도 정확한 킥이 아니었지만 청주 남중에 또 실수를 해줬고 네. 적절하게 또 일산동중이 공격권과 그 포드들의 파워를 가지고 점수로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자, 과연 후반전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이기태, 김현서, 김준형, 권민성 그리고 강경훈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동중학교 공을 빼냈고 다시 왼쪽 측면입니다. 네, 12번 선수 지금 그렇죠. 굉장히 좀 몸놀림 좋습니다. 몸놀림이 좋았고 그대로 네, 그대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네, 트라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네, 일산동중학교입니다. 지금 됩니다. 지금 레프리는 어드밴티지 적용했고 잘 끌어냈고 이제 트라이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트라이 판정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성공합니다. 결국은 7대5 추격을 시작. 다시 한번 패스웍이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하프라인까지 넘어섭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티플 좋습니다. 마무리를 리드하면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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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로서 트라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최우영입니다. 이번 성공을 합니다. 자, 결국에는 퀵플레이로서 이 풀업 최우영을 활용했던 작전이 역시 성공시
여기는 다시 예산 공설 운동장입니다. 제69회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대 중등부 결승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보통 이런 휴식 시간에 선수들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라든가 다시 이제 작전에 대한 지시를 이제 코치 선생님이나 감독 선생님이 지시를 할 겁니다. 뭐가 좀 부족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후반전에는 이거를 자꾸 전술적으로 한번 이용해서 득점을 이어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할 것이며 선수들에 대한 그 다짐도 한번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네, 후반전에 한번 임할 것 같습니다. 자, 공격 방향은 이제 반대로 전개가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초록색 유니폼의 일산 동중학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과 검정색 줄무늬의 청주 남중학교입니다. 킥오프로 경기 시작합니다. 길게 연결 잘했습니다. 캐치를 잘 해냈던 청주 남중. 네, 락으로 이어지고 다시 또 공격을 진행합니다. 그렇죠. 킥. 킥으로 길게 연결. 아이고, 놓칩니다. 자치됩니다. 이런 실수가 조금은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중학교 선수들이라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캐치력이라든가 이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 높게 뜬 공을 저렇게 캐치한다는 거 일반부나 대학부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또 네, 실수가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그 일반부나 고등부 선수 이상부터는 킥 높이 자체가 또 워낙 높이 올라가고 네. 뭐 선수들이 방향을 못 잡다 보면은 이제 그런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인아웃 상황. 아, 지금의 미스플레이.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해야 됩니다. 센터 쪽. 돌파 됐고.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패스워크 전반전보다 뛰어나셨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측면으로. 돌파 들어갑니다. 돌파 들어갑니다. 지금 막을 자가. 트라이 됐습니다. 트라이 성공. 임성수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트라이를 가져갑니다. 청주 남중 선수 다시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임성수의 트라이 성공. 지금 장면에서는 결국에는 청주 남중이 기존에 전반전에 활용했던 득점원과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빠른 또 백스 플레이로서 또 연결 또 그리고 적절하게 이용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은 임성수의 빠른 돌파. 네, 9번 선수 돌파력 좋습니다. 스피드도 좋고. 네. 막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왼쪽 공간을 잘 보고 잘 파고 들었습니다. 네, 빈 공간을 잘 침투해서 지금 9번 선수의 그 빠른 발을 이용해서 트라이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죠.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는 청주 남중 박한웅. 앞선 컨버전 킥도 위치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네, 위치가 조금 어려운 위치지만 이번 컨버전 킥 아, 골대 맞고 나옵니다. 아쉽습니다. 지금 박한웅 선수가 두 번의 컨버전 킥 모두 실패했습니다만 이 날아가는 궤적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시 중등부 경기다 보니까 당장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이 선수가 또 어떤 기량을 가지고 있고 또한 포지션이 워낙 중요한 것이 럭비다 보니까 이 선수가 또 어떤 포지션에 맞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성장해 나가면 좋은 선수로서 또 우리나라 대표로서 또 발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프라인에서 킥오프로 다시 진행하는데요. 청주 남중
일단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14-10으로 추격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청주 남중 입장에서 아주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침착하게 공을 캐치합니다. 차고 갑니다. 그렇죠. 본인의 단독 돌파. 신이권 선수 굉장히 무리를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연결 서포터 하나 붙여줘. 서포터 하나 붙여줍니다. 서포터. 자, 라크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같이 달려주는 선수. 심판은 어드밴티지 적용했습니다. 지금 게이트 업사이드로서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지만 지금 청진남 선수가 좀 사이드로서 상대와 좀 비합리적으로 네. 경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산 동중에 페널티킥으로 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공간을 여는데도 김현수의 활약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네, 저 선수 굉장히 스피드도 좋고 지금 몸놀림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빈틈을 파고드는 이 순발력과 또한 이런 럭비 센스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빠른 발을 이용해서 공간 침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학교 선수로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라인아웃 된 상황. 일산 동중의 라인아웃. 공격합니다. 역시나 짧게 최우영을 활용해 봅니다. 라크루스 연결됩니다. 라크영성. 볼이 빠져나오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다시 한번 센터 쪽. 아, 또 실수를 합니다. 아주 아쉽습니다. 지금의 높은 장면. 자, 지금도 사실 이렇다 할 견제 대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는 조금 뼈아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볼을 잡는 상황에서 상대의 수비가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 선수다 보니까 긴장을 하다 보면 그런 실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상대편 유니폼을 또 눈앞에서 그렇죠. 보면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보이긴 하거든요. 네. 이제 럭비를 하다 보면 또 이제 뭐 뉴질랜드나 피지 이런 팀들이 또 검정색 유니폼 입고 그렇죠.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긴장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유니폼 색깔도 또 킥으로서 공격을 합니다. 네. 다시 또 12번 선수 다시 공을 캐치했고 김현성 오늘 지금 플레이가 가장 뛰어납니다. 스피드 좋습니다. 지금 돌파 들어갑니다. 김현성 돌파했습니다. 1대1 상황 돌파됩니다. 마지막까지 이겨냅니다. 김현성 트라이까지 연결됩니다. 트라이 김현성 대단합니다. 역시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력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풀백으로서 하프라인보다도 한참 뒤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 60m, 70m 이상을 이제 독주로서 돌파를 해서 득점까지 연결할 수 있는 선수고 굉장히 또 훌륭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과연 태극마크까지 달 수 있을지 지금의 기량만 유지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현서 정말 대단합니다. 또 결승전답게 양 팀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중등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경기. 컨버전 킥을 준비하는 일산동중 역시 성공시킵니다. 됩니다. 일산동중의 그 컨버전 킥 위치가 굉장히 지금 전반 때부터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지금 컨버전 킥을 차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정중앙 쪽에 트라이를 성공시키다 보니까 이 서희동중의 세 번의 컨버전 킥 모두 성공됩니다. 그렇죠. 이제 추가 동적 때문에 이제 경기 승패가 또 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트라이는 세 번과 두 번이지만 점수 차이는 11점 차입니다. 청주남중의 공격. 자, 지금 사실 이렇게 김현서가 풀백이면 아쉬운 실수도 합니다. 네. 레프리는 어드밴티지를 적용했다가 노로배치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풀백의 김현서가 절반 이상 경기장의 절반 이상을 단독 질주 득점을 기록하면서 일상 동중의 이 기세가 한층 더 오를 것 같아요. 네, 굉장한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네. 스크럼 형성 청주 남중학교 볼 투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나온 공. 저 백라인을 이용해서 교통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쪽으로 뜁니다. 반대쪽.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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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노승민이 받아내지 못하면서 아쉽게 터넘어냅니다. 그렇죠. 패스만 정확히 됐다면 또 득점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 볼 수 네. 있습니다. 빈 공간을 잘 파고들었고 네, 잘 봤습니다. 네. 굉장히 잘 봤습니다. 방향 전환으로 인해서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었는데요. 라인아웃 상황 역시나 유사한 작전을 펼쳐나갑니다. 네, 어드밴티지 적용. 네, 옵사이드 사이드 그리고 넘어진 선수와 같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사이드에서 공정하지 않게끔 경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산 동중에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일산 동중의 공격. 킥으로서 지역적으로 많이 하고 네. 라인아웃 공격을 진행을 할 겁니다. 라인아웃을 준비합니다. 자, 청주 남중 입장에서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좋은 분위기였습니다만 김현서의 활약이 점수 차이를 다시 11점 차로 만들어놨습니다. 라인아웃 다시 상황. 다시 백공격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늘 백스의 움직임이 좋은 일산 선수 잡았습니다. 일산 동중 한번 왼쪽으로. 태클. 좋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크루타 연결하고 럭크 형성 볼이 빠져나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좋습니다. 라크 형성됐고 그렇죠. 지금 라크가 형성되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전진에 성공하고 있는 일산 동중이에요. 지금 볼 나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허드 지금 서포터 되게 좋고요. 럭크 연결됩니다. 또 연결됩니다.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는 일산 동중학교 오른쪽입니다. 다시 연결됐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라이 라인 근처 좋습니다. 지금 섀도우 들어갑니다. 섀도우 들어갑니다. 자, 지금 라인 근처 치열한 싸움을 펼쳤는데요. 노트라이로 선언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엑스터트 업사이드를 선언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일산 동중 선수들끼리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판단이 없어서 AR 레프리와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 선수가 마지막까지 이 노트라이 선언이 아쉬웠는지 트라이 라인에 계속 이제 공을 붙이고 있었는데요. 아, 페널티킥 선언하네요. 지금의 판정 결과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김재국이 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넘어진 상태에서 지금 트라이를 하기 위해서 좀 기었다. 지금 볼을 놓지 않았다라는 네.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보는 장면에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사실 또 이런 장면에서 판정이 어려우면 또 비디오 판독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그렇죠. 다시 몰 공격 시도합니다. 몰 공격으로서 분명히 시도합니다. 재미를 봤었던 청주 남중입니다. 공격, 백스킥으로서 그렇죠. 지역적으로 많이 하고 길게 연결. 또 캐치됩니다. 12번 선수. 다시 한번 김현서인데요. 다시 공격 들어갑니다. 김현서 본인이 스스로 계속해서 반대쪽으로 옵니다. 페이크 동작 이외에 계속해서 왼쪽 측면으로 돌파됩니다. 김현서 돌파됩니다. 마지막 태클이 들어왔고 뒤쪽으로 다시 서포터 지금 포드 가지고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라크로서 다시 재공격 다시 한번 센터 쪽으로 다시 패스 공격합니다. 포드 잡고 오른쪽 공간이 많이 비어있는데요. 다시 한번 라크 형성 여기서 볼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렇죠. 다시 헤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라인 근처에서 아 안타깝습니다. 다시 라크 형성됩니다. 청주 남중이 트라이를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들어갑니다. 또 들어갑니다. 라인 근처까지 들어갑니다. 성공. 청주 일산 동중학교 다시 한번 트라이 성공. 점수 차이 더 벌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드가 결국은 결정을 내버립니다. 그렇죠. 일산 동중의 팀들이 지금 백스와 포드가 적절하게 지금 잘 이용해서 그렇죠. 득점으로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득점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최병훈 선수의 트라이였는데 백스와 포드가 골고루 트라이를 성공시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2번 선수 김현수 선수가 굉장히 몸놀림으로써 돌파를 해주고 나서 네. 포드가 그 다음 섀도우 그 다음 럭크로서 다시 전개 그 다음 백을 이용했다가 다시 호드로 전개 이렇게 해서 득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정석대로 이 각각의 포지션을 잘 활용한 전략이 나오고 있는 일산 동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막아낼 때까지만 해도 사실 청주 남중 입장에서는 위기를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트라이를 성공시켰던 최병윤. 청주 남중 선수들 디펜스를 굉장히 열심히 잘했지만은 조금 여유치가 않았습니다. 네. 자, 일산 동중의 이 포드와 백스의 조화가 정말 잘 이루어지면서 점수를 계속해서 벌려놓고 있습니다. 이번 컨버전 킥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점수는 26대 10. 다시 턴오버 돼서 청주 남중이 어드밴테이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주 남중도 분명히 지금 득점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돌파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태클이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지금 러크 형성 이후에 볼이 나오는 시간이 좀 늦습니다. 네.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 서포터가 붙어주면 조금은 전진을 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러크 형성. 센터 쪽. 볼이 늦게 나옴으로써 상대 팀에 대한 디펜스가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볼이 빠른 스피드로 나와줘야만이 득점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레프리는 지금 어드밴티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쪽으로.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라인 돌파됩니다. 돌파됩니다. 1대1 상황. 여기서 태클. 아 서포터가 좀 늦어요. 지금 같은 장면이 득점으로 연결돼야 되는 그렇죠. 네 서포터 되는 선수들이 좀 늦기 때문에 지금 반대쪽에서 볼을 놔야 되는데 또 안 났기 때문에 턴오버돼서 페널티킥이 또 선언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득점 기회가 왔을 때는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정말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청주 남중이 분명 볼을 소유한 시간은 많았고 돌파도 좋았습니다만 늦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공을 가지고 돌파하는 선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옆에 주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이 빨리 서포트로 붙어주고 그 다음 플랜을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네. 지금 빨리 못 붙여주는 거에 대한 실수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라인아웃 상황 뒤쪽으로 전개됩니다. 다시 한번 센터 쪽 연결되고 또 12번 선수 잡았습니다. 김현수 선수 돌파됩니다. 역시나 김현수 돌파됩니다. 하이. 이제 어드밴티지 적용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이테클로서 지금 레프리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김현서가 공을 잡았을 때 확실히 지금 청주 남중 입장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때는 청주 남중 선수는 잡아야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정상적인 태클이 아닌 그 어깨 위에 숄더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신빙 나옵니다. 자 지금은 신빙이 선언됐어요. 네. 지금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었고 자 청주 남중 입장에서는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적으로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네. 유시흥이 신빈을 받으면서 이제 뛰고 있는 선수는 12명과 11명입니다. 자 신빈이라고 한다면 또 럭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규칙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제 나가게 되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25분 경기이기 때문에 7분 동안 밖에서 그 벌 아닌데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벌을 받고 들어와야 돼서 12명의 선수에서 11명을 준다는 것은 팀에 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다시 여기서 이 하이테클이 유시흥 선수가 나타내면서 신빈을 받고 지금 경기장 밖에 앉아 있습니다. 김현서의 존재가 그리고 김현서의 오늘 활약이 이 장면에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킥을 공격합니다. 좋습니다. 공간 열어놨는데요. 노코넷 아쉽습니다. 실수. 일단 청주 남중에 노코넷이 먼저 선언됐고 네. 그거 볼을 잡았으면 일산동네 득점으로 또 연결될 뻔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런 것이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일산동중이 점수를 벌려놓자마자 청주남중의 실수가 연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선수도 하나 부족하고 네. 일산동중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일산동중 노콘을 청주남중이 하면서 스크럼 볼 투입권을 가져갑니다. 볼 투입 지역적으로도 이제 득점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다시 또 센터 쪽 12번 선수가 아마 공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오른쪽 돌파 들어갑니다. 좌우 움직임이 좋습니다. 러크 형성 볼이 빠져나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호드 들어갑니다. 호드 들어갑니다. 호드 트라이 트라이 성공 최호영입니다. 지금같이 이미 공간이 좁혀 있을 때는 정석적으로 포드를 활용하고 있는 일산 동중이에요. 그렇습니다. 3번 선수를 최대한 3번, 1번 선수를 최대한 이용해서 그 큰 체격을 이용해서 아마 득점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이제 스크럼 하프가 센스 있게 이제 비어 있는 최우영을 잘 받고 연결을 기가 막히겠습니다. 최우영의 활약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런 위치에 최우영을 본 그런 윤성의 활약도 분명히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팀워크, 호흡, 그리고 포드 백스의 조화가 오늘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일산동중학교입니다. 네, 청주남중 선수들은 이제 분위기를 전부 다 업시켜야만이 네. 지금 이 또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은 부족한 상황이고
자, 컨버전킥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서희동준의 컨버전킥 추가 득점이 가능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역시 성공시킵니다. 청주 남중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신빈에 당해 있는 것도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실점한다는 것이 조금 더 뼈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청주 남중학교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조경환 선수가 투입됩니다. 아무래도 이 선수 교체를 통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 수비를 좀 강화시켜서 네. 예, 득점을 좀 막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신빈 선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안지현이 나온 자리를 조경환이 투입됩니다. 청주 남중이 분명히 조금만 몰아치기만 한다면 점수차 분명히 좁힐 수 있습니다. 네, 이 분위기를 빨리 살려야 됩니다. 네. 일산 동중학교와 청주 남중의 경기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은 7분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산 동중학교의 라인아웃 상황. 일산 동중은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렇죠. 다시 또 10여 연결합니다. 돌파 연결합니다. 지금은 이미 또 저런 실수가 또 나오죠. 그렇죠. 연결은 정확히 잘 됐지만 지금 양팀 모두 사실 뭐 중등부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패스가 조금 높게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네. 계속해서 선수들이 패스를 받는 캐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좀 급한 경우도 있어요. 네. 뭔가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급하다 보면 실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마 선수들이 또 중계가 와 있어서 그런 긴장감이 더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카메라가 좀 있으니까 또 이제 결승전이고 그렇죠. 또 이제 3학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학교의 타이틀을 단 마지막 대회가 마지막 경기가 되고요. 네, 이제 유종의 미를 좀 남기고자 또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죠. 9번 선수 센터 쪽에서 다시 한번 러크 형성 머리 뒤쪽으로 나옵니다. 저것도 공격합니다. 분명히 포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청주 남중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또 공격합니다. 조금은 이전에 후반전에 기록했던 그 득점 장면처럼 백스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공이 튀어나왔고 마찬가지로 잡은 선수가 손을 놓지 않아서 페널티 킥 선언이 됐습니다. 퀵플레이로 진행시킵니다. 페이크 동작 본인의 단독 돌파. 다시 한번 태클. 라크로 형성되고 그렇죠. 라크 형성. 이 첫볼이 좀 늦게 나와요. 그렇죠. 다시 한번 포워드로 활용해보는 청주 남중인데요. 러크 형성 볼이 빠져나옵니다. 왼쪽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지금 나갑니다. 잘 맞습니다. 이 테크 아! 자 이겨냈습니다만 지금 다른 선수들이 필요한데요. 러크 형성됐고 아 지금 어드밴테이지 적용됐습니다. 네. 페널티킥으로 러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안에 있는 공을 일산 동진 유리하게끔 뒤로 뺐기 때문에 페널티킥 선언됩니다. 그렇죠. 자, 득점 연결됩니까? 역시나 이제 포드로 활용해봅니다. 라인이 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트라이 라인 근처로 보이는데요. 연결이 안 됐습니다만 좋은 언플랩을 선언됩니다. 자 트라이 라인 근처에서 청주 남중이 이것을 트라이로 성공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유사한 장면이 청주 남중 전반전부터 몇 차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포드의 강점을 보였고 강하게 몰아쳤습니다만 득점이 안 된 걸로 보이죠. 네, 그렇죠. 라인을 넘지 못했고 이 결국에는 공이 나오지도 못하면서 그대로 이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자, 일단 청주 남중 입장에서는 지금 타이밍에 트라이를 성공시켜 줬었더라면 그렇죠. 하나 아쉬움이 남을 텐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23점 차. 득점으로 연결이 됐다면 분위기는 좀 많이 좀 상승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렇죠. 좀 아쉽습니다. 일산 동중학교의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김재국이 빠지고 강경훈이 투입됩니다. 신빈 선수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똑같이 12대 12로 경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빈으로 나갔던 유시흥이 투입됐습니다. 스크럼 형성. 볼 투입권을 가지고 있는 청주 남주. 자 연결합니다. 센터 쪽 페이크 동작이 본인 직접 단독 돌파. 지금도
전혀 전진을 못하고 있는 청주남중인데요. 공이 지금 소유권이 정확히 결정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럭크 형성 지금 턴오버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일상 동중학교 공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턴오버 됐습니다. 턴오버 그렇죠. 됐습니다. 다시 키고 공이 빠져나왔고 찬스볼입니다. 찬스볼입니다. 청주 남중 여기서 트라이를 성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또 아쉽습니다. 네. 럭크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드밴테이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공이 빠져나왔고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드밴테이지가 적용됐습니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센터 쪽 다시 한번 뒤쪽으로 연결됩니다. 왼쪽 측면에 봤습니다. 왼쪽이 비어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봅니다. 그 공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마지막 트라이 선언합니다. 지금 트라이가 된 것으로 선언됐죠. 네. 신빈으로 빠져있다가 들어왔던 유시흥이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마지막까지 판정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정확히 들어간 걸로 여기서 보이는데 심판 네. 위치가 지금 아우 묘한 장면이 연출됐네요. 네. 여기서 일단 유시흥 확실히 신빈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트라이 들어갔습니다. 네, 정확히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유시흥입니다. 어드밴테이지 적용은 지역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득을 취해야만이 이제 해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만 이득을 받고 지금 트라이로 바로 연결됐기 때문에 어드밴테이지 적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는 박한웅. 오늘 박한웅의 컨버전 킥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계속 위치가 좀 안 좋죠? 네. 하지만 분명 궤적이 좋았습니다. 박한웅의 컨버전 킥 역시나 위치에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의 컨버전 킥을 모두 실패했던 박한웅. 하지만 박한웅 선수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점수는 33-15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이 거의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유일산 동중의 킥오프. 점수 차이가 조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킥오프로 길게 청주 남중 퇴치에 성공합니다. 볼 나왔습니다. 그렇죠. 센터 쪽 정리합니다. 마지막까지 연결 들어가야 됩니다. 연결 패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청주 남중이에요. 태클 심하게 좋습니다. 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겨냅니다. 청주 남중학교 왼쪽 측면입니다. 아직 확보했고요. 그렇죠. 옵사이드 선언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 라인 안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공중하지 않게끔 경쟁을 했기 때문에 공격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다시 한번 럭크. 다시 확보됐고 센터 쪽 다시 럭크. 다시 공 나왔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비어 있는 공간을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아 여기서 미스플레이가 나옵니다. 지금 공격권이 정확히 결정나지 못했는데요. 마음이 급하네요.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공격권을 유지하는 청주 남중학교입니다. 페인트 동작 이후에 다시 한번 태클. 그리고 부저가 올렸습니다. 부저가 올렸습니다. 자 이대로 경기 결과는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이지만 네, 결정은 났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선수들이 끝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일산 동중학교와 청주 남중학교의 제69회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 중등부 우승팀은 일산 동중학교입니다. 33-15 일산 동중학교가 드디어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컵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청주 남중 선수들 조금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들 해줬고 근데 좀 아직까지는 손발이 좀 안 맞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네. 포도와 백이 네. 적절하게 좀 맞춰서 공격을 했다면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청주 남중 선수들도 전반전에 보여준 이런 기량의 모습만 보더라도 확실히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고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조금 더 개인 기량을 갈고 닦는다면 이 선수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발전하는 단계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대로만 성장해 준다면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산 동중학교 오늘의 활약은 정말 김현서의 활약이 이렇게 만들었다. 네, 적절하게 포드백들이 컨비네이션을 맞춰가면서 득점을 연결되고 수비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팀워크 면에서나 특히 백서 포워드 조합에서 확실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던 일산 동중학교가 전반전 점수차를 후반전에 더 벌리게 되면서 그렇죠. 압도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열했던 승부가 펼쳐졌던 중등부 결승전은 일산 동중학교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중등부 결승전을 보신 만큼 조금 이따 펼쳐질 고등부 결승전 충분히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고등부 결승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노우주, 노승민, 이대희, 이성민, 유재호 그리고 박성준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기태, 김현서, 김준혁, 권민성 그리고 강경훈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중중학교 공을 빼냈고 다시 왼쪽 측면입니다. 네, 12번 선수 지금 그렇죠. 굉장히 좀 몸놀림 좋습니다. 몸놀림이 좋았고 그대로 네, 그대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네, 트라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네, 일산 좋습니다. 중중학교입니다. 지금 됩니다. 지금 레프리는 어드밴티지를 적용했고 잘 풀어냈고 이제 트라이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트라이 선정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성공합니다. 대부분 7대5 추격을 시작 다시 한번 패스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찬스 하프라인까지 넘어섭니다. 그리고 여기서 티플 좋습니다. 마무리를 리드하면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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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로서 트라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최우영입니다.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자, 결국에는 퀵플레이로서 이 풀업 최우영을 활용했던 작전이 전부 다 뛰어나셨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측면으로 돌파 돌파 들어갑니다. 돌파 들어갑니다. 지금 막을 자고 트라이 됐습니다. 트라이 성공. 임성수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트라이를 가져갑니다. 청주남중 선수 다시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역시 성공시킨 다시 라쿠의 형태입니다. 청주남중이 트라이를 막아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실수를 들어갑니다. 하면 안돼요. 라인 끝까지 들어갑니다. 성공. 청주 일산 동중학교 다시 한번 트라이 성공. 점수 차를 더 벌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드가 결국은 좌우 움직임이 좋습니다. 럭크 형성 볼이 빠져나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호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호드 그 트라이 좌우 움직임이 좋습니다. 럭크 형성 볼이 빠져나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호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호드 그 트라이입니다. 연결됩니다. 연결됩니다. 비어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봅니다. 그 공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아, 트라이를 됩니다. 왼쪽 측면에 봤습니다. 연결됩니다. 비어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봅니다. 그 공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아, 트라이. 다음은